예, 안녕하세요, 디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디붐에서 후원을 받은 디붐 TV라는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이 제품 여러분 인터넷 최저가 62,440원에 지금 당장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제품은 이제 해외 브랜드입니다. 해외 브랜드고 저도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이게 기능이 어마무시하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플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우선은 어떤 스피커인지 저희가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야, TV구만, TV. 자, 여러분, 구성품은 이렇습니다. 스피커랑 그 다음에 충전 케이블, 그 다음에 AUX 단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야, 여러분, 우선 생긴 거는 정말 예쁩니다. 야, 이런 예쁜 스피커는 생전 처음 봤는데, 우선 위에 뜯어야겠죠?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습니다. 야, 이게 도대체 스피커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음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기 버튼이 있고, 여러분, 이쪽에도 돌리는 버튼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자로 측정을 해보면 여러분 가로 10cm, 그 다음에 세로는 7.5cm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께도 생각보다 좀 두껍습니다. 두께도 8cm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우선 전체적인 마감은 그냥 이거는 마감이 전부 다 고급질 수뿐이 없어요. 왜냐면 전부 다 하이그로시 재질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책상 같은 재질이죠. 뭐 이런 거에 아주 반딱반딱한 여러분들은 뭐 플라스틱에 유광 코팅을 한 그런 싼맛 재질이 아니라 그냥 아주 고급진 하이그로시 재질 같은 걸로 이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미끌림 방지 본폰이 4개 잘 되어 있고요. 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TV 다리까지 마감이 고급지네요. 그래서 마감은 정말 고급지네요. 이쪽에 LED가 나온다고 하는데 요 이제 화면도 여러분 보시면 아주 실리콘처럼 좀 꾹꾹 들어가는 그런 재질인데 전부 다 마감은 흠잡을 곳 없이 고급집니다. 와, 뒤에 보시 뒤에 이쪽에도 단자가 있네요. 이 덮개 퀄리티까지 엄청나게 두꺼운 이런 식으로 고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쪽에 보시면 왼쪽부터 이게 전원 버튼이네요. 전원 버튼, 그 다음에 USB 충전 케이블, 밑에는 SD 카드를 꼽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AUX 케이블을 꼽아가지고 이제 PC나 스마트폰으로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얘는 블루투스이기 때문에 블루투스로도 연결이 돼요. 이런 식으로 뒤쪽 단자들은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요쪽 구멍은 제가 보기에는 소리가 나오는 이제 그런 우퍼 구멍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오. 이야. 야, 블루투스 마크가 이런 식으로 딱 나오네요. 자, 여러분, 위쪽에서 돌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그린 것도 이제 핸드폰으로 그린 것도 이 안에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이제 효과들이 있네요. 이야, 진짜 TV다, TV. 신기하다. 그 다음에 밑에는 볼륨 조절. 이야, 이런 것까지 이런 식으로 TV에 나오는군요. 진짜 예쁩니다. 근데 진짜 예쁘네요, 여러분. 요 밑에 이거는 이제 딱 봐도 이제 모드 변환이죠. 블루투스로 연결할 거냐 아니면 AUX로 연결할 거냐 이런 식으로 모드 변환이 되는 걸 보시면 되겠네요. 자, 블루투스로 한 다음에 당연히 핸드폰이랑 연결을 하시면 되겠죠. PC에 동거를 했다가 PC로도 당연히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화면이 뭔지 모르겠지만 다음 10대 아들들은 요 화면이 조금 익숙할 겁니다. 옛날에 삐 하는 그 화면이거든. 자, 그러면 이 작지만 어마무시한 이 TV의 기능들을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디붐 TV의 기능은 첫 번째 음악 감상, 그 다음에 픽셀 아트, 온라인 갤러리, 날씨 알림, 알림 기능, 그 다음에 수면 유도, 이미지 알림, 그 다음에 측면에 보시는 LED 이미지, 그 다음에 메신저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픽셀 채팅까지, 그 다음에 게임도 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앱을 사용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작지만 강하다, 작은 고추가 맵다, 어마무시한 놈의 야 블루투스 스피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어플리케이션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제 TV라고 영어로 검색하시면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거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전부 다 제어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갤러리도 있고 뭐 전문가도 있고 이제 이 회사에서 만든 게 아니라 개개인 이런 식으로 이제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올리면 팔로우도 할 수 있고 채팅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뭐 이거를 누르면 여러분 이걸로 바뀝니다. 세상에나. 야, 내 이거 처음 본다 지금. 근데 야, 왜 이런 신기하네 이거.
와마 보시면 여러분 갤러리 가시면 뭐 이렇게 뭐 있죠. 원하시는 거 누르면 됩니다. 이거 뭐 파동권인가? 이게 파동권? 아재들을 위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마이클 잭슨 같네요. 마이클 잭슨 누르면 바로 바뀌어요 여러분. 펩시 펩시도 있고 그 다음에 짱구. 야 잘 그렸다. 이런 걸 이 회사가 그린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그려가지고 여기다 올리시면 됩니다. 마음에 들면 여기 보시면 하트 있죠? 하트 이렇게 누르고 밑에 댓글을 달겠다 이런 식으로 댓글까지 달아집니다. 그 다음에 채널에 보시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음악 비주얼라이저입니다. 지금 현재 음악이 안 나와서 이런 식으로 되지만 음악이 나오면 음악 비주얼라이저 따라서 얘네들이 뿅뿅뿅 튀겠죠? 근데 이런 것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몇 개를 이렇게 제공해 줍니다. 제공해 주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기 해가지고 여기서 만드셔도 돼요. 만들거나 이걸 들고 와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색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신 것도 할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고 여기 있는 버튼들이 여러분 거의 무의미합니다. 그 핸드폰으로 다 돼요. 그 다음에 테마 따라서 색깔 시 몇 시 몇 분 이런 식으로 다 가능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우선 요까지를 제가 알아봤고 그 다음에 대화 누르면 이제 여러분들이 로그인 하시면 이제 다른 친구들과도 여기서 대화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디자인, 애니메이션, LED 편집기, 도구, 그 다음에 제가 말한 수면 모드, 그 다음에 스마트 알람 기능까지, 그 다음에 음악, 믹서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음성 메시지까지 여러분들이 아까 친구들이랑 그런 것 전부 알람을 설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뭐 디자인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리시면 돼요. 색깔을 정한 다음에 한땀한땀 이렇게 눌러서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게 옛날에 여러분이 어리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 여러분 교양수업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뜨내기질 하는 건데 이렇게 네모 패턴 있고 거기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뜨내기를 하면 이제 캐릭터 만들어지고 우리 어렸을 때 막 방석 만들어서 이제 여자친구한테 선물 주고 이랬거든 초딩 때.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기능은 여러분 이거를 직접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LED 편집기. 여기다가 이런 만약에 DC 튜브라 적죠. 자 그럼 여기다가 보시면 DC 튜브라고 나오죠. 색상도 여러분들이 뭐 원하시는 걸로 바꿀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속도 야 속도 조절까지 됩니다. 속도 조절 가능하고 이거는 이제 뒤쪽 뒤쪽의 배경까지 되네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레이어에 보시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뭐 파이어 야 뒤에 불타오르는 것부터 해가지고 뒤에 효과들까지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색상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깔 이렇게 보시면 야 이 진짜 아니 세상에 이런 거 처음 보다 진짜 너무 신기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스마트 알람 기능 여기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간대에 뭐 이렇게 월화수목 금토일 하면 이제 여기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스마트 알람 기능까지 들어가 있네요. 야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알람 이제 음이죠. 알람 음인데 이것도 사용자 정의를 누르신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뭐 원하시는 이제 여자친구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넣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수면 모드도 들어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뭐 15 이제 15분 30분 이런 식으로 수면 기능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믹서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기서 누르면 이 음이 계속 나와요. 드럼도 있고 뭐도 많죠. 끄면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 개를 믹스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개를 바바바빵 눌러버리면 그게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눌러볼까요? 어허! 루프! 야! 도레미파솔라시도레. 우리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치던 거 드럼 땡땡. 이건 뭐고? 와 꽹꽹골이다. 트라이앵글 기타 바이올린이구나. 오호 이 하모니카. 야 진짜 초등학교 때 배운 다 나온다 이거. 트럼펫 탬버린 삼바요.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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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시라고 있습니다. 이건 녹화 누른 다음에 여기서 녹화 시작한 다음에 빠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빠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녹화가 돼가지고 쓸 수 있다고 하네요. 야 근데 이건 진짜 음악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겠네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설정해 보시면 여러분 LED 설정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24시간 그 다음에 노래 제목 표시 노래가 나오면 노래 제목 표시도 노래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사운드 명령 에너지 절약 모드 화시 스마트 업로그 명도 그러니까 밝기 조절까지 전부 다 거의 이걸 그냥 스마트폰으로 그냥 무조건 쓰는 거야. 이게 있는 거 몰라 그냥 이게 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블루투스 스피커는 한 번 충전하면 한 10시간 정도는 충전을 안 하고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이제 음질을 한번 들어보죠. 노래 음질이 얼마나 나올까 저희가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합시다. 현재 여러분 들으실 음질은 제가 쓰고 있는 로데 프로 플러스 마이크에 바로 녹음되는 이 블루투스 스피커의 음질을 보시면 됩니다. 이퀄라이저 여러분 제가 요걸로 해놨네요. 여기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당연히 노래가 나야지 얘네들 뿅뿅뿅뿅 튀겠죠. 이퀄라이저 마찬가지고. 자, 우선 한번 음질 들어보도록 합시다. Round and round we go, losing self-control. I keep telling myself, but I don't wanna let you know. Is this what we become? Strangers on the run, looking for something, chasing the sun. 자, 여러분 제가 들어봤습니다. 음질 진짜 좋아요. 이거 여러분 장난 아니고 이 진짜 코딱지만 한데 진짜 코딱지만 하거든? 제 손보다 작거든 이거? 어느 정도냐면 제가 쓰고 있는 플립 3 뭐 그 정도 들이가면 진짜 음질 어몽쇼하네 근데 이야 여러분 이 뒤쪽에서 제가 손을 대봤는데 여기서 바람이 나와요. 얼마나 옥부가 벙벙 그러든 바람이 나온다니까? 제가 여러분 한번 휴지 올려놓고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노래 틀어볼게요. 이거 난리일걸? 진짜 손에 거짓말인지 선풍기 전 바람이 나온다니까? 우퍼 올릴 때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봐봐. 이야, 세상에 이거 봐. 야,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위쪽에서 있죠 여러분 위에서도 이게 음포가 올리니까 벙벙벙벙 하면서 이게 바람이 나오고 뒤쪽에서 바람이 이게 음질 진짜 엄청나게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여러분 이건.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디붐에서 출시한 티브라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선은 뭐 이건 여러분 저희 뭐 총적인 평가 뭐 이런 거 자시고 뭐고 그냥 신기합니다. 내 세상에 진짜 30몇 년 살면서 이렇게 신기한 블루투스 스피커는 처음 보네요. 제가 블루투스 스피커를 이북그래도 꽤 많이 했거든요. 좀 비싼 것보다 저렴한 것까지 많이 했는데 뭐 다른 것들은 솔직히 야 음질 좋다 아 뭐 디자인 예쁘다 와 마감 좋다 이게 끝인데 이건 여러분 진짜 제가 아직까지 못 알려드린 기능이 한 14가지 정도 돼요. 이거 손가락으로 딱 하면 딱 켜지거든. 그 다음에 꺼져 이러면 이제 그냥 꺼집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똑똑하고 말 잘 듣는 건데 이게 제가 여러분 사용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전부 다 이거 너무 방대해가지고 모든 사용 방법을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지는 못하겠네요. 근데 우선은 그냥 좋다 좋다 여러분 이건 생각해보면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싸. 62,000원 정도 하거든요? 62,000원? 제가 쓰고 있는 이제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스피커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이사 겁니다. 유명한. 그래서 10만원짜리 한 개랑 이제 20만원짜리 이렇게 제가 보통 강의할 때 들고 나가는데 그거랑 비교도 전혀 안 밀립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퍼포먼스도 좋고 엄청나게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사용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아주 작고 컴팩트하고 귀엽고 완벽한 놈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밤새도록 이제 어플이랑 같이 갖고 놀아도 여러분들이 아주 재밌고 만족할 만한 이제 스피커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라면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또 블루투스 스피커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세상에나 야 이거 실화냐 근데 이거 어떻게 되냐. 와 진짜 신기하다 근데 야 진짜 야 이씨 색깔 와 색깔 바뀌어 와 효과 엄마 야 이거 하루 쟁이나 다 진짜 시험 가는지 모르겠다 진짜 야 최고네 최고.